안녕하세요. 건 팀장입니다. 출판사 미팅이 끝났고 잠시 친정에 들렸어요. 지금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뻥 뚫린 일부러 야외로 나왔어요. 살짝 마스크를 내려볼게요. 건 팀장 도장 찍었습니다. 소장님께서 미팅 시작 전에 죄송하지만 시장성이 없으면 저희는 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당연하다고 이야기 드렸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1시간가량 말씀드렸어요. 그분은 이제 전문가시라 제 이야기에서 이런 부분이 이런 포인트가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명하셨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책을 써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제가 오늘 하필이면 아침에 저희 신랑이랑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. 근데 제가 한번 울면은 좀 조금만 이래도 잘 울거든요. 그래서인지 오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눈시울을 붉혔어요. 그래서 소장님이 약간 오해는 하셨지만 진솔되게 제 이야기를 포장하지 않고 했고요. 그리고 소장님께서 제게 위로를 해주고 싶고 또 격려를 해주고 싶다는 마지막 말에 집에 오면서 조금 울었어요. 아 지금도 진짜 아 괜히 부부싸움 때문이에요 이게 다.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처럼 지금 울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. 또 하나는 내가 흘린 눈물이, 내가 흘린 땀이, 내가 한 노력이 헛된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진짜. 아, 사실 이제부터 뭐 고생문 시작이죠, 뭐. 죽었다. 그래도 오늘 하루는 나에게 참 애썼다라고 말하고 싶고요. 앞으로도 응원과 기대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. 아, 멋진 일요일이네요. 다시 내일부터는 뛰어야죠. 안녕.